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슬 전문가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 임플란트 관련 주로 보이네요. 덴티움이죠? 네, 일단 덴티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조정을 좀 받을 대로 받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해서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플란트 시장이 사실 국내보다는 좀 중국 쪽이 많이 좀 중요한 추세인데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보다는 이제 수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한 90%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 어떤 상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매출이 사실 중국에서 이제 작년보다 한 20% 정도가량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역시도 올해보다도 더 20%가량 좀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이제 경제 발전화가 굉장히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과 치료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인구 대비 시장 규모도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인구 1만 명당 이제 임플란트 심은 개수가 50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명당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아직 임플란트한 숫자가 이제 국내보다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풀이를 해보면은 그만큼 구매 여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현재 중국의 인구 규모와 또 고령화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중국인들이 현재 미국이나 한국만큼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횟수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된다라면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성장세 또한 굉장히 좀 폭발적인데요. 임플란트 시장이 현재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한 8% 정도 됩니다. 근데 중국을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20%이기 때문에 글로벌 평균 산업 속도보다 훨씬 더 두 배 이상 가량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중국 위주로 수출하고 있는 이 덴티움의 경우에는 그 수혜를 이제 고스란히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는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임플란트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6만 7천 원 정도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5만 5천 원대까지 분할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이제 8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까지 네,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주력하면서 덴티움 목표가 8만 원까지 보셨는데 그렇다면 김시은 연구원님은 내일 종목 뭘 보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태형로지스 가져와 봤습니다. 3자 물류 회사인데 국내 3자 물류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해상, 항공, 육상, 보관 등 통합 물류 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고요. 창고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SCFI 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운임 지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HMM 같은 그 운임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태형로직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업력이 20년 되었기 때문에 그 화주와 견조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요. 3분기 긍정적인 실적 나왔고 4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다 보니 그에 대한 이벤트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로나 장기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물류에 대한 그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선박 부족이라든지 항만이라든가 육류 이제 그 육류의 이제 인력 부족 같은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류 병목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기대감 유지가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해소되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4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현금 배당 같은 주주 환원 정책도 실행을 하고 있고요. 신사업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SO 탱크 사업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스마트 물류 같은 신사업에 주목을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현금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사업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 한번 챙겨보신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목표가는 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250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께서 물류 기업 테크노직스 그리고 임플란트 기업 덴티움 두 종목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최근 상승 추세 굉장히 양호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종목 두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나이캐스터 수고하셨어요.